깨님들은 알죠. 들어갔죠. 어? 말도 안 되는 일이지. 식깨님 지가 떼지. 왜 내가 떼줘? 굳이? 오해 살만한 일을 왜 만들지? 만약에 싸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.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. 저는 평화 주지 않아요. 피스. 그쵸. 지웅이는 말도 못하고 짠내 나죠. 불쌍. 제가 그렇게 짠내가 나나요? 저 그렇게 짠내 나는 거 아닌데 되게 쿨하고 되게 인생 재밌게 사는 사람인데 자꾸 하게 되네. 짠내 나는 캐릭터. 다음엔 짠내 안 나고 짠내가 나더라도 조금만. 그러니까 이 정도. 지금은 지금 거의 그 히말라야 산 소금 그 염전에서 나온 그 소금 정도 짠내요. 이제는 그 허브 솔트 잡는 거기 딱 찍어보는 그 정도 짠내로 불어오고 싶네요. 불어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웅이를 표현했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제가 지웅이식 감정 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주로 하는 느낌과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모니터 보면서 처음 보는 표정들이 꽤 나왔어요. 그래서 참 신기하다. 또 한 번 듣기로 지웅이가 체라디를 그건 뭐 열린 결말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맡기겠습니다. 지웅이로 거의 2021년 꽉 채워서 다녔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. 어떠셨나요? 지금 마음에 쏙 드셨나요? 제가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를 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여러분께 잘 멋진 모습으로 다가갔길 바랍니다. 그 우리는이 지금 아주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. 맞아요.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좋아요. 작품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저는 작품 운이 좋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특히나 이번 작품은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사랑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. 지웅이는 이제 떠나보내고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작품과 또 좋은 캐릭터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좀 귀여운 거 안 해도 되겠죠? 멋있고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내년에는 좀 멋있는 것까지 돌아오겠습니다. 이상 저는 김성철이었고요. 그의 우리는에서 김지웅이었습니다. 그의 우리는 성철뿐이었다. 성철뿐이었다. 축하해. 여러분 축하해요. 축하해요.